자, 이번 화재는 큰 불길을 잡는 데만 1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타이어의 주 원료인 고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데다가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었고 공장의 구조도 진화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타이어 21만 개가 보관된 물류창고에서 불길은 13시간 가까이 타올랐습니다. 타이어의 주원료인 고무는 발화점이 350도로 높아 불붙기는 어렵지만 한번 불이 나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끄기 어려운 그런 소재가 그 고무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제때 작동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용량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날이 밝자마자 헬기 9대가 쉴새 없이 물을 퍼나르고 130m 거리에서 분당 4만 5천 리터를 쏠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 장비도 투입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철골 구조에 샌드위치 패널을 벽체로 대고 커다란 지붕을 얹은 구조는 붕괴 위험성 때문에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밀실과 동시에 저희들이 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건물 붕괴 잔해물을 제거하면서 화재 진압 작전을 지금은 신속하게. 게다가 초속 11m의 강한 바람마저 불면서 불길 확산 속도를 키웠습니다. 가연물이 너무 많았고 가연물이 또 워낙에 잘 타는 재질이었고 그런 와중에서 바람도 세게 불어서 불은 더잘 타는 상황. 불이 시작됐을 때 공장 직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국 타이어 측은 화재 발생과 동시에 진압을 시작했고 119 신고까지 3에서 4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동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찰이 화재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